비를 간다 소고기야. 아니 색깔이 근데 진짜로 맛있을 수밖에 없는 색깔. 뚜루뚜루뚜루 여기저기 먹어버릴까 보다. 러시아 안 되죠. 날 것으로 민망하게 왜 그러세요. 와 저런 소리 소리 자 보여드리겠습니다. 와 냄새 대박이다. 근데 진짜 내 손을 좀 돌이켜서 먹는 건가? 근데 이게 갈비살이니까 소갈비살이래요. 아까 소라했으니까 한우네. 또 이게 한우 생포 갈비살인데 또 이게 원플러스야. 그러면 이거는 살짝 돌이켜 먹어도 되나? 아 그렇게 빨리 먹고 싶다고? 그냥 육회처럼 이렇게? 소고기는 원래 그 대가족 모이거나 이럴 때 먹는 거니까. 아니 그때는 사실 안 돼. 그때는 이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비싸. 조촐하게. 피디님 집중하셔야죠. 저희가 놀라서. 그 오프닝 때 그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오목공원에 갔었잖아요. 네,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밥을 먹어서 에너지를 채워서 이제 이 에너지를 소비하러 이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. 네, 여기는 들어올 때부터 이렇게 향긋향긋한 향기와 그리고 아기자기하고 이런 캔들이랑 이런 것들이 저를 반겨주는데 네. 이게 꼭 여성들의 취향 저격하는 곳이 아닌가. 그렇죠. 저희 이 정도면 오늘 신부 수업 아닌가요? 신부 수업 괜찮습니다. 아까 밥을 그렇게 많이 먹고 신부 수업. 아 컨셉 바꿨거든요. 잠깐 사이에. 네네.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여기서 보이시나요? 자 보시면 이렇게 뚜껑이 없는 캔들 하나 그리고 뚜껑이 있는 캔들 하나 이렇게 총 두 가지 캔들을 만드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? 이렇게 오는데 멀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그러면 이제 오늘 저희가 손이 소위 말해 똥손인데 괜찮나요? 그럼요. 똥손. 원래 뭐든지 수업하는 거는 초보자부터 다 할 수 있게 진행을 하고 있고 요새는 워낙에 많이들 대중화됐잖아요. 손님들이 만드는 게. 맞아요. 그래서 예, 다들 집에서도 배워 가셔서 만들어 쓰시고 하시기 때문에 쉽게 누구든지 만들어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. 비가 오는 날 장마철에 습기를 잡아주기도 해요. 아 네. 좋다.